미끼 상품을 만들어라. 네. 미끼 상품. 저가의 소량의 미끼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4월 4일, 목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 네. 4월 4일, 거꾸로 해도 4월 4일. 네.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저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목요일날 제가 항상 하는 개그 코드 있죠? 뭐죠? 아! 목 아파! 이렇게 가끔씩 썰렁하지만 그래도 유머 코드, 개그 코드를 넣어서 식상하지 않게 여러분이 출근하셔서 잠깐이라도 입꼬리가 피식거릴 수 있게 노력하고 있는 저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출근 잘하셨습니까? 어저께는 제가 일 끝나고 세미나, 어저께는 부동산 관련한 세미나에 갔습니다. 정말 배우고 배울수록 더 배울 게 많구나. 정말 세상에는 수많은 고수들이 있고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요즘에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워크, 일과 라이프의 밸류, 네, 가치. 그래서 일 끝나고 그런 나는 나의 자기계발과 나의 재테크, 그다음에 나의 성공, 이게 내 가치다. 그러면 일 끝나고 그런 좋은 세미나 가셔서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고 내 것으로 많이 만들어라. 이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은 물건을 파시잖아요. 뭐 눈에 보이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실 수도 있고 그럴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마케팅이죠. 그러면 그런 마케팅을 했을 때 요즘에는 이제 마케팅 수단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 쪽으로 많이 하시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온라인 마케팅 관련해서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그럼 온라인도 마케팅이 많이 있잖아요. 뭐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네이버에 비싼 그 바를 달고 광고할 수도 있고 뭐 블로그, 뭐 카페 아니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 제가 페이스북에서 좀 강조를 했죠. 그렇습니다. 눈치 빠른 분들은 눈치채셨죠. 바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페이스북 마케팅. 페이스북에는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되느냐,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페이스북 여러분, 페이스북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몇년 전부터 페이스북의 이탈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죠? 정보 유출이죠.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런 유출을 떠나서 내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 동영상, 그다음에 글자, 그런 내용, 그런 거를 페이스북이 자료를 싹 수집해서 광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업하는 형이 등산을 좋아해요. 그래서 등산 갈 때마다 페이스북에 등산 사진을 올리고 등산 관련된 내용의 글을 적고 항상 그렇게 올리면 페이스북은 이 사업하는 형을 등산 관련 카테고리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형 페이스북을 쭉 보다 보면은 나중에 제가 중간에 광고들이 뜹니다. 그 광고가 어떤 게 뜨느냐? 뭐 K2 그런 등산 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 그런 게쫙 뜹니다. 뭐 신발이 뜨든 등산복이 뜨든 스틱이 뜨든 캠핑 용품, 뭐 산에서 할수 있는 그런 용품이 뜨든 그런 게 이제 쫙 뜨죠. 그런 식으로 나의 성향을 어떻게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뜨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게 유출이 되고 저장이 돼서 광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많이 가죠?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옮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은 회사입니다. 네,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인수했기 때문에 둘다 같은 회사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회사인 줄 압니다.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가 물건을 팔고 있는데, 페이스북에는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될까? 그런 고민을 대표들은 많이 합니다. 페이스북에 물건을 팔면 잘 팔린다는데, 옆집 사장님도 그걸로 재미 봤다고 하는데, 과연 내 물건도 팔릴 수 있을까? 내 물건도 잘 팔릴까? 모든 광고 회사들은 무조건 팔린다 하라고 합니다. 근데 결정은 대표의 몫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느냐? 한 글자로 정해드리면 충동성 구매, 충동 구매가 가능한 그런 물건을 파셔야 됩니다. 네, 물건을 사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내 이야기를 올리고 내 친구들의 근황이 궁금해서 그래서 페이스북에 들어가지 물건을 사려고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넘기다가 충동성 제품, 갑자기 등산화 2만원 할인, 50% 할인, 뭐 이런 게딱 떴어요. 등산 스틱
70% 할인 25,000원 딱 뜨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봤다 그러면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구매도 그냥 안 하죠. 보면 페이스북 마케팅 보면 밑에 댓글들이 또 기가 막히게 쫙 달리죠. 아 이걸 샀더니 너무 좋다. 아 이 가격에 이걸 살 수 있다니 난 행운이다. 이런 식으로 충동 구매를 또 부추기는 그런 광고 기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제품이 충동 구매, 충동성 구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다. 그럼 페이스북에다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페이스북에서는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할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페이스북 가격은 10만원 내외, 2만원, 3만원 요 정도, 그게 가장 적합한 금액입니다. 뭐 5만원 정도도 괜찮은데 2, 3만원대 충동 구매를 하면은요, 2, 3만원대가 가장 괜찮아요. 왜냐하면 10만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 10만원? 좀 큰돈 나가네. 그럼 어디로 가죠? 네이버로 가죠. 가격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격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선뜻 충동구매로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의 제품, 그런 제품군의 가격으로 형성을 해서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하고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내 제품은 10만원 넘어가는데 내가 화장품을 팔고 있는데 이거 정말 좋은 화장품이에요. 근데 10만원이 넘어가. 근데 페이스북에 그럼 판매하면 안 되나요? 아, 판매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제품이 고가일 때 페이스북 마케팅,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 방법. 미끼 상품을 만들어라. 네, 미끼 상품. 저가의 소량의 미끼 상품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큰 화장품이 있어요. 이게 한 10만원 정도 해. 근데 페이스북에 이걸 내놓으면 구매가 안 일어나요. 뭐 몇 분은 사시겠죠, 돈이 많으신 분은. 근데 대부분은 충동구매로 사야 되기 때문에 10만원 이상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 비교를 이제 네이버로 가서 합니다. 그러면 이 제품의 소량으로 한 2만원대의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페이스북에 2만원, 뭐 25,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매를 하면서 우리 회사로 쑥 들어오죠. 써보면 좋거든요. 정말 좋은 상품이면.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의 데이터가 우리 회사는 수집을 하게 됩니다. 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2만원짜리 소량의 미끼 상품을 사용한 구매자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12만원짜리를 할인해서 9만원에 드립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써본 사람이 아 2만원짜리 금방 다 썼는데 이 큰 용기에 담겨있는 12만원짜리를 9만원에 준다. 왜? 내가 페이스북에서 작은 상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준다.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면 9만원짜리 네, 그 큰 거를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페이스북의 장점은요,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를 하면 인스타그램까지 같이 광고가 되기 때문에 네, 이중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마케팅 광고 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 마케팅, 페이스북에 어떤 물건을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세 가지 말씀드렸죠. 뭐죠? 페이스북에 판매하는 제품은 특징이 충동성 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팔아라. 두 번째, 가격대는 10만원 이하에 제일 좋은 가격은 2, 3만원대 우리가 충동 구매를 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 상품을 팔아라. 세 번째, 내 제품이 만약에 고가의 10만원 이상의 고가의 제품이면은 2, 3만원대의 적은 미끼성 상품을 만들어서 페이스북에다가 마케팅을 해서 판매를 한 다음에 그 소비자들이 메인 상품, 10만원대의 메인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해라.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또 페이스북 마케팅 고급 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셔서 물건을 파실 때 가장 중요하신 거는 여러분의 타겟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타겟층을 찾은 다음에 타겟층에 판매할 채널, 페이스북이 됐든 뭐 블로그가 됐든 그런 채널을 찾으셔야 됩니다. 잘 아시겠죠?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소중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